누나, 나 손. 왜? 손이 왜? 종이의 손을. 종이의 손을 베었어? 어? 베일 뻔했어. 잘못하면 피가 날 뻔했지. 아휴, 조심해. 그러다 크게 다치면 마취하고 꿰맬지도 몰라. 뭐? 마취? 꿰맨다고? 그래. 크게 다쳐서 마취하고 상처를 꿰맸던 산적 두목이야기 기억 안 나? 아, 호랑이 때문에? 그래, 기억하는 거다. 아니, 찍었는데 맞췄네. 아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니, 누나 얘기를 들으면 다시 기억이 날 거야. 잘 듣고 기억해. 약속! 응, 알았어. 약속! 신호를 막는 마취맨. 산적들이 호랑이 사냥에 나선 날이었어. 호랑이 냄새가 난다. 눈 크게 뜨고 잘 살피도록. 네. 주목. 여기 호랑이 발자국 있습니다요. 그래, 역시 내가 제대로 쫓아왔군. 와, 주목. 여기 호랑이 털이 있습니다요. 호랑이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우와, 아니 두모, 여기 호랑이 꼬리도 있네요. 그래, 호랑이 꼬리도 있겠지. 우와, 저기 근데 꼬리가 있는 거면 호랑이도 있겠네요. 그렇지, 호랑이도 있겠지. 잠깐만. 나 먼저 간다. 다행히 산적들은 호랑이를 따돌렸지. 그런데. 근데 제일 먼저 도망간 두목은? 혹시 호랑이한테 잡혔나? 호랑이야? 아이고, 얘들아, 호랑이가! 호랑이가! 나 때렸죠. 상처 좀 벗어줘. 어떡해. 제가 의원을 불러올게요. 그래, 빨리. 두목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의원이 왔지. 자, 그러면 상처가 깊으니까 마취부터 하겠습니다. 어허, 무슨 소리. 내가 존경하는 삼국지의 관우 형님도 상처를 그냥 꿰맸다고 들었어. 나도 그냥 꿰매주시오. 이걸 그냥 꿰매면은 많이 아플 텐데. 자소!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들어갑니다. 바늘 들어갑니다. 자, 실 들어갑니다. 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뭐니 이게 바늘 근처에도 안 갔는데 지금. 자, 그럼 진짜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이래서 마취 없이 하겠어요? 너무 아파서 못 하겠어. 선생님 그냥 마취해 주세요. 내 말 들어서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정말. 그러면 마취를 하겠습니다. 자, 마취약 들어갑니다. 자, 주사바늘 들어갑니다. 따끔. 자, 어때요? 좀 괜찮아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봐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실 들어갑니다. 결국 산적 두목은 상처 주변 피부를 마취하고 아프지 않게 치료를 받았어. 안 아파. 안 아파요? 안 아파. 진짜로? 보세요. 마음껏 꿰매시오. 괜찮아요, 아직.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근데 누나 왜 마취를 하면 안 아픈 거야? 왜 마취를 하면 안 아픈 거냐고? 왜? 그러게 마취를 하면 왜 안 아플까? 모르는데 왜 호기심딱지를 안 부를까? 아 지금 부르려고 했어. 호기심딱지 나라. 나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호기심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마취딱지. 마취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신호를 전달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얍얍. 누구세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을 멈추는 마취맨입니다. 얍얍.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을 멈춘다고요? 얘들아, 호랑이가 나 때렸죠. 몸에 상처가 나면 통증 신호가 만들어져요. 여기는 어깨의 감각신경세포. 상처에서 통증 신호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서 뇌느님에게 통증 신호를 전달해 주세요. 네네, 금방 갈게요. 네. 금방 왔죠? 네네, 어서 통증 신호를 전달해 주세요. 금방 옮길게요. 그럼 신경세포가 통증 신호를 뇌느님에게 전달하죠. 아이고, 그 또 자네, 또 자. 아, 왔어요? 아, 이제부터 제가 가져갈게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그냥 가면 어떡해요? 아 맞다 미안. 이러다 늦겠어요. 아, 미안. 나라도 빨리 가야지. 그렇게 신경세포를 통해 통증 신호가 뇌에 도착하면 드디어 도착! 일단 넣자. 빨리. 통증 신호를 전달받은 뇌느님이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만. 아, 신경세포가 통증 신호를 뇌느님에게 전달하는 거구나. 그렇죠. 우린 그 신경세포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마취예요. 다 마취약 들어갑니다. 자, 주사바늘 들어갑니다. 내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자, 마취맨 들어왔어요. 어디 보자. 어? 찾았다. 통증 신호를 전달하여 가야겠다. 자. 어라? 이러면은 이거 통증 신호를 전달할 수가 없는데. 마취맨. 그럼 배달하지 말고 그냥 나랑 놀자. 뭐야 이거? 신호를 전달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 하긴, 마취하는 거지. 신호를 전달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아유 자꾸 따라하고 싶네 이거. 신호를 전달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아 나도 모르겠다, 따라하는 게 재밌네. 우리 마취 성분은 주변의 신경세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잠깐 동안 통증 신호 전달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신호를 전달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뭐야? 안 오네? 신호 전달이 끝났나? 어떻게? 통증 신호가 멈췄다. 아, 다행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통증 신호 전달이 멈추면 안 아파요. 괜찮아요. 매느님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꿰매도 아프지 않아요. 어떡해. 어우, 안 아파. 안 아파요. 이제 좀 두 번 가. 우와, 나도 큰
영상 찍어놓으면 마취해야겠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그건 바로 안 다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제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야 할 정도면 크게 다친 거니까 평소에 크게 다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요. 약속! 약속! 호떡이는 절대로 다치지 말아야겠다. 그럼 그럼. 근데 누나, 어? 산적들은 어떻게 됐어? 산적들이 어떻게 됐냐면 숲속을 지날 때마다 호랑이 발자국도 없고요. 호랑이 탈도 안 보이니라요. 꼬리도 없어요. 그래? 아 그럼 안전한 거네. 어? 마음 놓고 돌아댕겨, 마음 놓고 돌아댕겨. 예! 야! 그래, 조심. 호랑이를 피해서 조심조심 잘 다녔대. 다행이다. 우리 호떡이도 산적들처럼 조심조심 하는 거야. 응, 상처가 안 나게 조심조심. 아, 예뻐라. 누나랑 노래 끝나면 이 마취 딱지 줄게. 정말 좋아 좋아.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Let's go. 상처가 나면 상처 주변에 받았다. 만세!